90%는 남성 호르몬의 의존적이라 그래요. 여성 호르몬이 아니고. 아. 그래서 폐경이 되면은 이 여성 호르몬이 물론 조금의 남성 호르몬은 적어지지만 여성 호르몬이 주로 없어지기 때문에 성욕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폐경이 된 여성들은 임신할 염려가 없으니까 더 왕성해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그 분비물이 적기 때문에 부부관계 할 때 통증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욕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예. 어찌보면 정신적인 문제일 수 아니, 우리 바보 아니요? 진짜 해도 귀여워. 자, 세 번째 특별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성 호르몬제는 유방암을 발생시킨다. 아, 여성들이 호르몬제를 많이 복용을 또 하시죠. 하나, 둘, 셋. 네. 남성분들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자. 자, 아니. 그렇다는 뭐, 이제 세 분 하셨고요. 여성 호르몬이 만약에 암을 유발하면요. 원래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게 아니지 않을까요? 이럴 때 와, 소리 나야 돼. 네. 그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그 호르몬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많이 먹으면 유방암 걸릴 수도 있다고 해서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물론 그런 게 있죠. 아니 근데 인공적으로 뭘 몸에다가 투여한다는 거는 안 좋은 거라고 들어서 저 제 주위에서도 여성 호르몬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유방암 체크, 자궁암 체크를 계속 해주라는 얘기를 갖다가 좀 들었어요. 아니 그런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 호르몬제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미국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선진국이니까 체크도 하면서 먹는 건데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정답을 공개를 네. 오지요. 하겠습니다. 아, 맞다. 아, 누구세요? 아니다. 2002년도에 미국에서 45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8,600명 그래서 다 합쳐갖고 거의 한 17,000명에 해당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 호르몬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투여를 한 결과를 5.3년이 지난 중간 발표를 재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호르몬을 먹는 그룹과 안 먹는 그룹과 이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호르몬을 먹었던 그룹 중에서 38명이 유방암에 걸렸고요. 호르몬은 안 먹은 그룹은 30명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 먹은 군 비해 가지고 먹은 군에서 8명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 호르몬을 5년 이상 먹었던 사람은 유방암이 26% 증가된다는 것이 큰 의미는 없고요. 또 유방암을 걸릴 수 있게 하는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비만이 있지 않습니까? 비만한 사람이 유방암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몇 퍼센트가 더 많으냐 하면 30%가 많아요. 그런데 가족 중에 언니라든지 또 어머니라든지 유방암에 걸려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300%가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유방암이 발생될 수 있는 거는 무려 2000%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의 증가는 아무것도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호르몬을 먹으면 뚱뚱해진다라든지 호르몬을 먹으면 뭐 담석증이 걸린다든지 고혈압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속성에 나와 있지만 다 사실 아닌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방암 전공하는 학자로서 저 한 교수님 말씀은 굉장히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경기 돼가지고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 유방암의 위험 때문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안 받은 분이 많으신데요. 꼭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성의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과 관계없다는 것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자, 건강속설 긴가민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저 여성분들이 또 의외로 틀린 분들이 많으셨고. 의외로? 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남성분들 중에서 또 맞히시고 관심이 많은 분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건강선서의 주인공 네. 누구로 할까요, 강경규 씨? 여성들을 좀 더 많이 이해하시고 계시고 네.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게 이곳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노반장님이. 선서 폐경 시작 여성 노화 남을 나라 했었다네. 이른 초경 이른 폐경 이건 절대 아니라네. 폐경이라 성욕 감퇴 그건 더욱 아니라네. 늙는 것도 서러운데 남편들은 뭐 하는가. 여성들의 폐경 건강 내가 먼저 챙겨보세요.
하도록 뭐 세계인 누구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모습인데요. 아, 너무 예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활발했던 폐경 전의 모습과 그리고 네. 에스트로겐이 완전히 소멸되고 난 후 폐경 후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아, 저희도 계십니까? 뭐 당황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상반된 이분을 모른다면 딸이나 손녀딸 정도로 그냥 알 것 같은데 여성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작용이 그만큼 많은 건데요. 피부서부터 뼈 안에서부터 심장서부터 근육서부터 관절 모든 것을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충분히 올 수 있는 거죠. 네. 폐경 전에 소멸되기 전에 우리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엔 이렇죠. 풍만한 유방과 엉덩이. 콜레스테롤 증가가 없게 되고요. 생리및 출산 수유 이런 과정을 또 겪게 되고요. 아, 예. 이렇게 에스트로겐 그 분비가 왕성할 때 네. 젊었을 때. 저는 왜 이렇게 왕성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 왜 저는 하지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니. 자, 만약에 그리고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이 소멸이 됐을 때 네. 그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체중 먼저 체중이 늘어나고요. 맞아. 얼굴이 홍조 남성화로 맞아. 변하면서 그 땀도 많이 나잖아요, 사실. 아. 맞습니다. 예. 아. 네. 아, 그럼 우리 어머니도 폐경기이시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지금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예, 여성 호르몬이 없게 되면은요, 대개 우리 그 여성 호르몬 되면 먹으면 체중이 증가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대사가 적어져서 폐경 이후에 체중이 늘어나고요. 호르몬을 먹게 되면 오히려 대사 활동에 대해서 조금밖에 안 늘어납니다. 체중이요. 근데 아주 특징적인 것은 안면 홍조, 얼굴이 빨개지는데요. 특히 상반신이 빨개지거든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땀도 그다음에 막 이제 막 나오게 되죠. 그러시잖아요. 예, 잠도 안 오게 되고 어떤 식욕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 이 소변을 하루에 밤에도 한 서너 번씩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 같은데 특히 큰 관절 무릎이라든지 팔꿈치 어깨 이런 데가 또 아파지기 시작을 하고 이걸 당하신 분들은 이 한겨울에 아주 추운 마이너스 영하 뭐 15도 20도 됐는데도 창문을 열어놔야만 돼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남편이 이 여자 미쳤나 왜 이렇게 한겨울에 창문을 열어 하면서 야단치시면 안 돼요. 네. 아, 내 아내가 이 갱년기로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같이 옆에서 부채질 붙여줄 수 있는 남편이 돼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는 우리 뇌에 필요한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게 되는데 그게 부족하게 되면 갱년기 우울증도 오게 돼서 어떤 경우에는 자살하기도 쉽게 되고요. 집사람 지금 박사님 젊은데 네. 가끔 코를 골면서 잘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뭐 폐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아 그렇죠. 그건 피곤해서. 이제 이비인후과적인 질병으로 생각하고 가서 간단한 수술을 받거나. 아니 근데 원래 성격이 공격적인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은 이거면 진짜 남자로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예. 어? 장가 가야 되나? 네. 성격의 변화도 와질 수가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고요. 항상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개인의 변화는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이렇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똑같아지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경향만 알아두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젊게 사는 사람이 아름답다. 내 몸의 노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비타민 여성 출연자들이 검사에 나섰는데 때려요 빨리. 여성의 노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혈중 호르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혈액 검사는 실시. 셀때 너무 냉정하게 보지.